누나,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거 맞아요?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뒤치다거리하게 생긴 거 같은데. 이봐, 아가씨! 예. 아니지, 이제 내가 부리는 사람이지? 홍냥! 네, 어머니. 말씀하세요. 어머니, 어머니. 비유도 좋아. 너는 지금 박스를 접는 거야. 종이접기하고 노는 거야. 너 접어. 저요? 밖에 나가서 복도 청소 좀 해. 청소요? 저 청소 같은 거 안 해봤는데. 반짝반짝 광나게 실시. 네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가실 땐 제가 편하게 모실게요, 어머님. 아. 가시죠, 어머님. 어머니? 오빠가 분명히 저 아줌마한테도 막 어머니 그랬는데? 맞네. 엄마가 둘일 수도 있잖아. 첫 번째 엄마, 두 번째 엄마. 아, 근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찐 엄마지? 일단 이쪽 엄마한테도 잘 보여놔야겠다. 어머니. 어, 누구세요? 저요?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저 오빠 예비 여자친구예요. 아니, 저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. 왜 그러세요, 어머니? 우리 오빠가 어머니 닮아서 잘생긴 거잖아요.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저는 딸 하나예요. 아들 없어요. 아유, 어머니, 원래 막 엄마가 둘이면 다들 그러잖아요. 막 한 엄마는 아닌 척하고. 저 드라마 많이 봐서 다 이해해요. 그러니까 저한테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, 어머니.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돼? 나는 청소는 안 하고, 어? 여기 와서 김치국을 아주 샤워를 하고 있구나. 여기 와서 왜 우리 동아 엄마를 찾아? 어? 그러게요. 아니, 어머니 저 나중에 저렇게 어머니 며느리 귀 떨어져요.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. 아, 이거 너무 어머니 잠깐만. 삼촌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증거를 못 받았다고요? 알았어요. 나 바빠. 오빠, 제발 말해줘. 나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야? 무슨 소리야? 배 아파서 오빠 낳아준 진짜 어머니가 누구냐고. 아, 너도 봤잖아. 그만 가. 오빠.